자,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입국 금지 결정의 권한. 문제도 이렇게 뭐 써주니까 보기는 좋네요. 한세줄 정도 딱 좋습니다. 대상적에서 처분 개념하고 처분의 성립 요건을 썼는데 이게 중요하죠. 질문 중에 보니까 처분의 성립 요건을 결여했을 때 부준죄 확인 소송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뭐 언급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판례에서 부준죄 확인 소송을 저도 접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무에서 거의 쓰이고 있진 않죠. 처분의 성립 요건을 결여해서 부적법 각하가 나오는 그런 경우만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조문이나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처분의 성립 요건 관련해서 키워드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키워드는 뭐죠?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서 행정청이 자력해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이다. 이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쓰네요. 행정 절차법 적용 여부, 위반 여부, 쟁점의 정리, 법 표시를 좀 해주시고, 행정 절차법 적용, 문제점, 3조 2항 9에 해당되는지, 외국인 출입국의 의미, 아주 심플하게 잘 썼어요. 아주 뭐, 이 정도는 정말 언급할 게 거의 없네요. 위반 여부에서 문서주의 위반.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문제됐어요. 그 조문의 순서대로 써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논의하는 게 원래는 맞긴 하거든요. 문서주의. 사전 통지, 이유 제시. 그렇죠. 얘는 실제 판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써줄 수 있습니다. 좀, 한번 정도는 알아두실 내용들이에요. 기속재량 여부를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쓸 일은 없어요. 이건 법원 행시에서 10점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한이 정도 분량으로 쓰도록 이제 정리를 해 줘야겠어요. 승소 가능성. 소송 요건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원고 적격. 그렇죠. 원고 적격의 법률상에 제목 이름이 조금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측 발급 거부의 경우, 외국인이 사측 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조금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판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는지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 주의하십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자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 이 키워드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밀접 관련이 있고 보호가치에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걸로 볼수 있는 거죠.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쓰고 불행사, 그렇죠. 여기도 불행사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비례원칙, 특히 판례 키워드를 여기서는 꼭 써야 됩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제재처분 간에는 엄밀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잘했어요. 이 뒷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못쓴것 같은데,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암기가 보강이 되면, 그리고 훈련이 쌓이면 시간 내에 쓸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목차, 구체적인 목차 좋아요. 처분 개념, 판례. 자, 처분의 외부적 성립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딘가에다 좀 써주면 좋겠네요. 처분의 외부적 성립 시기. 그러다 보니까 판례 내용이 지금 빠져 있죠. 행정처에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이 성립하고 그 시기가 바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을 때입니다. 다만 여기처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만 입력 관리한 거, 이건 외부적 표시가 없다는 것이죠. 자, 보시고, 여기도 포섬을 아주 잘하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다들 포섬은 아주 훌륭해요. 자, 다음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정확하게는 적용 배제되는 사안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직위해제. 그렇죠. 공무원에 관한 처분이 직위해제가 주로 문제가 된 거고,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 말고 이것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죠. 절차법 3조 2항 9 중에서 외국인 파트, 공무원 파트도 있긴 하지만. 자, 그 앞에 답안지처럼 3조 2항 9에서 말하는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 뭐냐?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여요. 여기는 이제 공무원에 관한 내용은 아니니까. 물론 써줘도 뭐 상관없습니다.
절차법 위반 여부 들어갔어요. 21조 조문의 순서대로 잘 쓰고 있네요. 23조, 24조. 그렇죠. 조문의 조로 써주는 거 이것도 좋아요. 여기 언급이 됐지만 관련 판례가 있으면 판례는 두 줄이라도 꼭 써줘야 돼요. 판례는 점수가 높기 때문에 판례 한두줄 정도 써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인지 여부, 위법성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런 걸 써줘야겠죠.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중에서 재량권 불행사의 문제와 비례원 측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런 부분 명확히 써줘야 됩니다. 특히 비례원 측 관련해서는 그 유승준 사건에서 나왔던 그 판례 있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은 엄밀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자. 자, 대체적으로 답안지들이 다 훌륭하네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비례원 측 판례를 꼭 언급해 줘야 돼요.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의의 쓰고 포섭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를 알 때는 관련 판례를 넣어 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키워드 있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엄밀하게는 아니어도 그런 어느 정도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안은 좀 너무 심했다는 것이죠. 다음. 글씨가 아주 깔끔하네요. 대상적 격이에서 정확히 뭐 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 뭐 이런 걸 써주는 게 좋겠죠. 처분 개념, 성립 시기, 판례를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판례. 잘했어요. 뭐냐면 지금 아직 암기가 안돼 있는 건데 안 보고 썼던 얘기겠죠.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 그게 꼭 나와줘야 돼요.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되었을 뿐, 외부에 통보, 그렇죠.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 외부적 표시를 결여해서 첨부성이 부정된다. 뭐 좋습니다. 보고 쓰지 않고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는 관련 판례의 정확한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연습은 필요하다는 거,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잘 언급했네요. 3조 2항 9호 외국인 출입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자, 절차법 적용 배제되느냐?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얘에 대한 판례를 써줘야겠죠.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절차가 있었을 때그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판례 및 사안의 경우, 보통 판례는 학설의 일부라고 좀 보여져요. 검토 및 소결로 가야 돼요.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그래서 이두 목차는 같이 붙여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눠줘야 됩니다. 판례하고 사안의 경우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설 및 판례, 검토 및 소결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끼리 붙여야 돼요. 학설은 판례 일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학설 및 판례 또는 판례는 별도로 써야 됩니다. 자. 사측 말고 거부는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그렇죠. 이제 판례를 좀 정확히 써줘야 돼요. 판례에 따라라기보다는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물론 판례에 따라서 우리가 쓰긴 하지만. 여기 목차는 좋아요. 사측 말고 거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조문을 정확히 언급해야 돼요. 조문 빠지면 안 되죠. 거부처분의 사정통지의 대상이지. 왜 문제가 되는지 써주려면 사정통지는 행정절차법 21조에서 침익적 처분에 관해서, 즉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관해서 사정통지를 미리 해서 의견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의결 제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처분,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과연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냐? 자, 신청 단계에서는 어떤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판례가 거부처분에 대한 사정통지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조문을 쓰지 않으면 이게 물론 이제 정확한 쟁점일은 판례 소개를 썼기 때문에 배점에서 큰 불이익은 받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정확히 조문은 현출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죠. 이런 것도 갱신하던 기존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 통상적인 일반적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21조 1항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써주세요. 이유제시, 그렇죠. 항상 조문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팔레 키워드 아직 암기가 안된 건데 암기는 열심히 해주세요. 뭐예요? 처분서 기재사 관련 법령의 태도, 처분이라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상대방이 어떤 근거 이유로 처분에 반영하는지 충분히 알수 있어서 뭐가 지장이 없어야 돼요? 행정 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면 그러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걸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 쟁점은 결국 이유 제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정도의 문제예요. 이유 제시의 정도. 그걸 써줘야 된다. 방식. 깔끔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암기가 많이 안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실력을 풀어나가는데 1, 2순환에는 이런 답안지 훈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답안지 또는 조문 현출, 판례 문구 정확히 현출한 그런 답안지를 자꾸 흉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례 및 소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학습 및 판례, 검토 및 소개를 이렇게 해야 돼요. 따로 쓰세요. 따로. 차라리 이렇게 쓸것 같으면 그냥 판례 쓰고 그냥 소개를 이렇게 쓰세요. 아니면 그냥 목차 없애고 그냥 줄처리해서 쭉 쓰든지 그냥 판례는 이렇게 차라리. 자, 재량행위인지 그렇죠. 배점이 좀 높게 나왔어요. 여기는. 자, 여기까지인가요? 지금 보니까 아직 이순환이다 보니까 암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 보고 쓰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의미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판례 문구는 키워드를 정확히 현출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조문과 판례인데 법은요. 조문에 대한 해석이 문제예요. 근데 그 조문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재판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례 해석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문에서 명확하다면 논란이 없잖아요. 조문의 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학설 등의 견해 다툼은 있으나 결국 그 학설들 중에 하나의 견해를 취한 게 판례가 된 거거든요. 그 판례가 재판 실무가 된 거고 그 판례에 따라서 행정 실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과 판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조문의 근거를 정확히 들어주지 않는 답안지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판례는 항상 정확한 키워드를 적어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마지막 소개를 해서 조문과 판례의 논거에 맞게 포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면서 더 좋은 답안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매 눈으로 날카롭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1차 끝나고 훈련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폭등기 촬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